사랑에 대해 세 명의 남자 배우가 90분 동안 논쟁을 벌이는 로맨틱 코미디 연극 놈놈놈. 지난달 초부터 광주와 서울에서 동시에 공연되고 있는데 저소득층 관객에게는 최대 60%까지 할인되는 나눔 티켓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눔 티켓 이용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놈놈놈 같은 경우도 기부 티켓도 있고 할인 티켓도 있어요. 이용자분이 아쉽게도 한 분도 안 계셨고요.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직은 나눔 티켓 자체를. 나눔 티켓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관람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티켓을 찾아봤습니다. 내년 4월까지 광주와 전남에서는 단 두 개뿐입니다. 최근 4년간 나눔 티켓 이용 현황도 살펴봤는데 기부되는 티켓의 절반 이상은 버려졌습니다. 지역 내 홍보와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그 순수 공연적이니까 대중적이지 않은 작품을 선호하지 않으시고요. 아무래도 공연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공연장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무엇보다 수요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